요즘 현금을 점점 안 쓰게 됩니다. 현금으로 물건 사면 거스름돈도 처치 곤란일 뿐더러 현금을 뽑으려고 해도 ATM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번거롭죠. 그런데 스마트폰에 현금카드를 넣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이거 어떤 서비스입니까? 네, 공식 명칭은 은행 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금융권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가 오늘부터 전용 앱을 통해 일부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를 대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이용한 현금카드가 되는 건데 이를 통해 결제와 잔돈 적립, ATM 이용 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일부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만 가능합니다. 이외에 경남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 4곳과 농수협중앙회 등 10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올해 안에 신한과 하나은행 등 6곳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네, 전해주신 내용 중에는 사실 잔돈 적립이 가장 특이한 부분인데 이것도 아무데서나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서 잔돈 적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3분기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비스가 구축돼도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현재 이 서비스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전국 하나로마트 300곳이고 하반기 중에는 이마트 24와 미니스톱, 현대백화점과 계열 아울렛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